와, 진짜 이렇게 운전하면 정말 안 돼. 큰일 난다고, 큰일. 아마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고 한 번 정도는 운전자라면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오다가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이런 경험을 해 봤습니다. 밤에 공항에 도착해서 졸린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없던 차가 나타났어요. 그 깜깜한 밤에 전조등 또는 미등조차 켜지 않고 그냥 운행하는 차량을 봤습니다. 시골길이었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차라리 가로등이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자동차를 확인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내리막에서 커브를 꺾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저는 그런 자동차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뻔했었죠. 그런 차들 모두 다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일명 스텔스 자동차. 이름만 봤을 때는 스텔스 자동차 하면은 무언가 스텔스 비행기처럼 엄청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자동차입니다. 스텔스 자동차.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는데요. 최근에 국토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스텔스 자동차 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과 EDR 기록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스텔스 자동차는 무엇인가? 야간에 전조등, 후미등을 끄고 주행을 하여 주변 차량들이 인식을 하기가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를 뜻하죠.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주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교통안전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전조등과 후미등은 주변 차량들과 또 보행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가시성이 감소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차량의 위치, 속도 및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충돌이나 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죠. 또한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조등과 후미등이 꺼져 있으면 도로상에 있는 보행자들도 차량을 감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고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죠. 무엇보다도 야간에는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교통규칙을 지키고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안전한 주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발 전조등을 깜빡하지 마세요. 스텔스 자동차로 변신하지 마세요. 이러한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 후미등을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규정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소동할 수 없게끔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사고율이 많이 그래도 감소할 거야. 이거는 한번 당해본 사람 정말 깜짝 놀란다니까. 생각보다 의외로 이 스텔스 자동차들이 많아. 이렇게 국토부에서는 의무적으로 전조등, 후미등을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규정해서 이 조치는 신차의 경우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기존 모델의 차는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이번에 잘 된 것 같아.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 EDR 의무화. 의외로 EDR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EDR 원어민 발음 들려주세요. Event Data Recorder. EDR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의 자동차 운전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EDR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이 사고 기록 장치는 자동차에 장착되어 자동차 사고 시 발생된 관련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죠. 대체적으로 사고의 원인 파악, 사고의 책임 판단, 차량의 안전 개선,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EDR은 차량의 안전 및 운전자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최근 3, 4년간 국내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는 매년 5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리콜 차량만 해도 연평균 200만 대가 넘죠. 특히 제작결함이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서 EDR 의무화 등 관련법 개정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EDR 기록 항목 가운데 제동 페달 작동 여부와 가속 페달 변이량 등 필수 항목이 15개지만 앞으로는 조향 핸들 각도와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작동 여부 등 필수 항목이 55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동 압력값 등 선택 항목 12개를 포함하면 EDR 기록 항목은 필수 플러스 선택, 기존 45개에서 67개가 되겠네요. 신차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모델의 차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인 만큼 안전에도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나뿐만이 아닌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안전운전을 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다음 시간에는 정비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